의소세소는 1750년 8월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맏아들로 한성부 창경궁 내 경춘전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영조의 나이 57세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좋은 풍속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손자였기에 영조의 총애를 듬뿍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조는 태어날 당시에는 의소세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화평홍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자식들 중 누구보다 아끼고 총애했던 딸 화평홍주의 3년상이 끝나는 달에 의소세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해경궁 홍씨의 출산을 도운 영빈 이씨에게 죽은 딸은 잊고 손자 태어난 것만 좋아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으니 아마도 영조는 원손이 태어난 순간에는 그 기쁨보다 총애했던 딸을 보낸 슬픔과 그리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첫 손자를 본 척도 않았다고 전하는데 의소세손의 몸에 화평홍주와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는 걸 보고 나서야 이 아이는 화평홍주의 환생이라며 100일 전후에 바로 원손으로 책봉해버릴 정도로 총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조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특별했는데 왜냐하면 영조 자신이 가까운 친척이 없는 삼종의 혈맥이었고 의소세손은 사도세자에 이어 그 혈통을 이은 적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는 일찍 사망했고 후궁으로부터 낳은 자식들은 모두 딸이었기에 사도세자 외에는 다른 후손이 없었고 서자의 반계라는 출신 컴플렉스를 가졌던 영조의 후손 중 정실에게서 얻은 첫 적장자였다는 점도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영조는 어린 손자를 총애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로 의소세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원손으로 불립니다. 영조는 그해 11월 의소세손의 교육을 담당할 사부를 종일품 관리 중에서 선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에 불과한 원손의 스승을 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선례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1751년 4월이 되자 영조는 왕세손을 책봉하기 위한 책봉 도감을 설치하고 왕세손의 교육을 담당할 세손 강서원과 왕세손의 호위를 담당할 세손 위종사의 관원을 차출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원손이 태어난 지 8개월에 불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원경아와 박문수가 왕세손의 사와 부로 임명됩니다. 1751년 5월에 영조는 왕세손 책봉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때 영조는 백성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각건대 과인이 외람되게 대통을 이었는데 원손은 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다. 이마에 상서로운 기운을 보이며 너그러운 품성은 중성의 밝음을 계승했고 하늘이 징조를 보여 원손이 태어나던 집에는 한밤중에 빛이 뻗쳤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왕들이 남기신 은택을 생각하니 100년에 두 번 있는 경사이고 무릎을 싸고 원량의 문안을 따라오니 한 궁전에 새 임금이 있는 것이다. 어찌 나라의 복이 무궁할 뿐이겠는가. 또한 신인의 기대에도 맞는 것이다. 영조는 이렇게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손자가 부친인 사도세자를 따라와서 함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매우 귀여워하였습니다. 한 궁전에 새 임금이 있다고 하여 든든한 후계자가 있음을 뿌듯해하였습니다. 한편 해경궁 홍씨는 의소세손에 대한 영조의 총애가 깊어지자 남편 사도세자도 같이 사랑받기를 내심 기대했으나 영조는 단지 화평홍주의 환생이라 생각한 의소세손만 총애할 뿐 사도세자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고 전합니다. 원손을 얻은 영조의 기쁨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으니 1752년 3월에 왕세손이 갑자기 사망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의소가 요절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중 가장 의심스러운 요인은 유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28년 2월 2일 기록에는 영조가 3살배기 의소세손의 건강을 두고 관리들과 은밀히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손이 설사를 하는 원인을 찾다가 유모가 술을 마시고 젖을 물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조가 유모가 술을 자주 마신다. 심한 경우 밤에도 술을 마셔서 젖에 젖은 아이의 옷에서도 술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는데 이어 그는 술을 마시고 젖을 물리면 어찌 술 기운이 전해지지 않겠는가라며 매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하들 또한 유모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금기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경계하는 말을 했습니다라며 근심하였습니다. 실제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도 수유 중인 엄마가 커피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되면 카페인이나 알코올, 니코틴 성분들이 젖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술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젖으로 분비되어 아이에게 전달되므로 모유 수유 시 극히 조심해야 할 기호식품입니다. 또 술을 마시게 되면 먼저 젖의 분비가 감소하여 모유 수유 자체가 어렵게 되며 장기간 계속되면 아이가 성장해 운동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더욱이 한중록에 따르면 어린 새소는 태어날 때부터 신혈과 진물이 나는 등의 피부병까지 있어 더 조심해서 살펴야 하는 아기였으니 항상 술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술을 먹는 유모가 젖을 물린다면 그 부정적 영향은 이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승정원 일기에는 유모가 술과 고기 반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갓난아이를 안고 크게 흔드는 점도 함께 지적합니다. 이는 오늘날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해당되는데 이는 영유아 시기 양육자가 고의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어 생기는 두부 손상의 형태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영유아의 목 근육의 근력은 약한데 비해 머리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서 앞뒤로 아이를 강하게 흔들게 되면 심각한 두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하게 흔든다고 실록에 기록될 만큼 유모의 양육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영조의 입장은 보모된 자가 외람되게도 술을 마시고 고기 반찬을 먹으며 아이를 흔드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유모된 지가 오래되어 쉽사리 바꾼다면 어린 새손이 놀랄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이었으니 유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답답하긴 하지만 계속 믿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화살이 되어 되돌아왔으니 1752년 3월 4일 19개월의 의소새손은 통명전에서 갑작스럽게 요절하고 맙니다. 당시 조현명과 홍봉환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은 유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새손 죽음의 원인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손 사후 5일 뒤인 3월 9일에 상소를 올렸으니 안아서 일으키고 젖을 먹여 기르는 일은 참으로 10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도 보모가 되어 함부로 술을 마시어 중간에 교체하는 일이 있게 하였고 지금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사에게 내려 율대로 단죄하여야 마땅합니다라며 유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영조와 사도세자는 처음으로 본 손자가 허무하게 요절하자 진이 빠져서 푸닥거리를 할 기력조차 없었는지 유모를 지나치게 벌하기는 싫다며 사실상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였고 담당 의관들만 옷을 벗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조는 새손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그해 4월 12일에는 요절한 손자에게 의소라는 시호를 친히 내려주었고 그의 죽음에 추모사와 비문을 친히 지어 슬픔을 표현하였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숙문당에 나아가 친히 왕세손의 빈궁의 시호를 의소라 내렸다. 지극한 심정으로 잘 자라기를 바랐더니 색동옷 어루만지며 슬픔만을 싸서 주고 이름을 높이매는 시호가 있는 법이니 보책을 내려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오직 너 세손아, 내가 너를 안았을 때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예사로운 질병으로 여겨 저절로 좋아지려니 했는데 훌륭한 자질이 갑자기 거두어 마침내 아득한 곳으로 가버릴 줄 네 알았으리. 기왕에 탄생시키고서 왜 또 죽이는지 그 이치 알 수 없고 비록 명은 하늘에 있다 하나
사람에게도 달려 있으니 이 슬픔 끝이 없구나 하였다. 독인 문관 이양천이 꼬로 앉아 입문을 읽기를 의소세손 지인이라 하였는데 다 읽자 임금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세 살짜리가 무엇을 알겠는가 하였다.